딱 정해졌네요. 저는 벌써? 저는 경사지에서 하는 어프로치라면 좋다. 네. 이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 하는데 한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오르막 내리막을 다 정복할 수 있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레슨은 일단 경사지입니다. 와,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사만 해도 공을 어마어마하지? 맞추기에도 지금 컨택하기에도 되게 어려워 보여. 어마어마하지? 아, 나 문득 와서 생각한 게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고른 건 아닌가. 내가 봐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보통은 이 경사지에 서면 이렇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많이 눕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우면은 뒤를 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코킹을 해줘야지만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경사지에 서서 체중을 이 왼쪽 다리, 이 구부러진 다리에다 놓고 자, 채는 아주 짧게 잡아야겠죠? 샤프트가 잡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려갔다가도 올라갈 때 눕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라이에서 치고 나서 보면 상체가 그냥 이렇게 뒤로 많이 물러나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되지. 그럼 다칠 수도 있다고. 맞아. 진짜 조심해야 돼. 너무너무 아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쪽 다리에 계속 고정을 해놓고 치는 거를 포인트로 할 거야. 자, 이제 한번 보여주면 코킹을 하지 않고 손목을 그대로 갖고 갔다가 그대로 올려치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공이 왼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잘 쳤는데? 야, 광희 진짜 좋았다. 자, 이런 식으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코킹을 안 하는 대신 손목을 그대로 고정해서 체중 그대로 고정 쭉 올려치기만 하면 공도 뜨고 스핀도 많이 먹게 칠 수가 있습니다. 하체를 이렇게 조금 더 잡아놓고 상체 위주로만 친다라고 느껴지는데 하체를 잡아두고 상체 위주로 치는 건지 아니면 중심을 왼쪽에 두고 치는 게 핵심인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체중이 우리가 아무리 중심에 둔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중심이 돼도 오른쪽이야. 그치. 우리가 채를 이렇게 똑바로 들고 있어도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듯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다 다리에 힘을 줘야 중심을 잡고 그대로 똑바로 설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이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코킹을 안 하는 거야. 코킹을? 코킹을 하게 되면 이걸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좀 몸에 무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걸 코킹을 해야 조금 더 헤드가 파고들면서 공이 잘 떠나갈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움직이면서 경사지에서 공을 잘 맞힐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 경사에서 칠 때는 확실히 몸을 놔두고 몸보다는 손이 위주로 되게 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몸이 덜 흔들리겠다. 밸런스가 잘 잡히고. 좋은 맥락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내리막이 문제겠지? 체중을 이 왼쪽 다리, 이 구부러진 다리에다 놓고 손목을 그대로 고정해서 쭉